이번 세월호 참사 5주기입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그날의 상처와 아픔은 여전합니다. 국가의 무능과 총체적 구조 실패로 사랑하는 아이와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과 국민들의 슬픔 역시 세월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하늘의 별이 된 우리 아이들과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도 거듭 유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월호는 국가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지, 새로운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여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고민과 다짐의 출발점입니다. 27년 동안이나 힐즈버러 경기장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에 운임을 다했던 영국의 사례를 생각할 때 세월호 참사에 대한 온전한 진상규명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참사 당시 세월호는 CCTV 저장장치의 조작 가능성 의혹 등을 포함해 제기되고 있는 모든 의혹이 조속히 해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당 차원에서도 의혹 해소와 진상규명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민간 잠수사와 소방 공무원 등을 피해자와 희생자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세월호 참사 피해 지원 특별법, 고 김관웅 잠수사법이 자유한국당의 목리로 법사위에 1년 넘게 묶여있는데 이 또한 최대한 신속히 처리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필요한 일은 다시는 국가의 무능과 무책임 탓에 국민의 소중한 생명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입니다. 그 핵심의 하나가 소방관의 국가적화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체계 마련과 효율적인 국가안전망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4월 국회 내에 소방과 국가직화 관련법 처리에 강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역시 국민안전을 근무로 한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하고 소방관 국가직화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